동북방의 정진해 보살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북방의 정진해 보살이라. 이 시에 정진해 보살이 성불 위력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소대. 무상관 형상이 없는 것을 관하는 본래 형상이 없음을 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조 분별하면 만약 분별에 머물면 분별은 곧 현상 차별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그런 분별에 머물 것 같으면은 즉게 청정하니라. 그 청정한 눈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청정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존재의 공성을 보는 안목. 그게 이제 청정한 눈.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존재의 실상을 보는 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보고 현재 보고 듣고 하는 현상 분별을 그대로 거기에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하면 그러한 청정한 눈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치 사견증이 하야 어리석고 삿된 소견이 더욱더 불어나서 영불견 재불이로다. 영원히 재불을 보지 못한도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진실은 제법 공상에 있다. 성공적시불이라 그랬죠. 모든 존재의 공성, 그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어떤 소승경제이라든지 일반적인 불교에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공성이 부처다 말이야. 이 일체상이 증명제불이다 그랬죠. 일체상 떠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능요 사법하야 만약 능이 삿된 법을 요달해서 깨달아서 여실 불전도하면 여실이 전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지망본 자진하면 망의 근본을 알아서 스스로 진실할 것 같으면 견불적 청정이로다. 부처님을 보는데 부처를 보는데 곧 청정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또 자꾸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이해해 오던 그 부처님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전혀 그런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공성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견적 위구라 견해가 있으면은 곧 때가 된다. 번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차적 미위견이니 이것은 아직 보는 것이 못된다. 보는데 보는 것이 못된다 그래요. 진실을 보는 게 못된다. 실상을 보는 것이 못된다. 말하자면 컵을 컵만으로 보지 깨진 것으로 못 본다 이 말이죠. 원리어 재견하여서 모든 견해를 원리해야서 여시 내 견불이로다. 이와 같이 이해 부처를 보는도다. 무생관이라 이건 이제 생멸이 없는 관찰 그 말입니다. 생멸이 없음을 관찰하는 그런 견해죠. 세간 언어법을 세간의 언어법을 중생만 분별하네 중생들이 망령되게 분별하네. 그렇죠. 우리는 뭐 말 따라가니까요. 뭐 부처님 경전도 일단은 말을 쫓아가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말 쫓아가고 보는 거죠. 거기 이제 안주해서는 이제 물론 안 되죠. 일단 쫓아가고 2단은 거기서 이제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세계 무생이면 세상이 다 무생인 줄을 알 것 같으면 내시 견 세간다. 그래야 비로소 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무생이 뭡니까? 본래 생멸이 없는 것. 본래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비로소 세간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본래 깨져 있는 것으로 보고 사용하라 이 말이요. 본래 성장인데, 본래 죽은 몸인데, 아 이게 덤으로 이렇게 아주 즐겁게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다. 아주 홀가분하고 뭐 상관없죠 뭐 그거 뭐 그 돈은 별로 잃어버려도 별로 아깝지도 않을 거고 본래 공짜 돈이었으니까 아 참 우리 삶을 일상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참 그 사람 불법 만난 보람이 있죠. 약견 견세간이면 만약에 견견세간이면 그랬어요. 견적 세간사이니 세간 보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약견 견세간 만약 세간 보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보면은 그 보는 것이 세간상이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진실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실 등부이라 여실 사실과 같아서 실상과 같아서 평등하여 다름이 없음이라야 차명 진견자로다. 이것이 이름이 참으로 보는 것이다. 약견 등무이하야 만약에 그 보는 것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어서 어물 불 불별이면 사물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면 분별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식견 이 제혹하야 이 소견은 이 견해는 모든 의혹을 다 떠나서 미혹을 다 떠나서 무루득 자제로다 셈이 없이 자제함을 얻는다. 그 다음에 무성관이에요. 무성관. 본래 자성이 없는 관찰. 자성이 없다고 보는 그 견해. 그런 뜻이죠. 재불소 계시 일체 분별법을 일체 분별법을 모든 부처님이 계시한 것을 시실 불가되이니 이 모두 가히 얻지 못함이니 피성 청정고로 그 성품이 청정한 까닭을 이로다. 법성 본청정하여 법성은 본래 청정해서 여공 무유상일세 공과 같아서 텅 빈 것과 같아서 상이 없을세 무유상 형상이 없다 말이야. 법성은 본래 청정해. 일체 무능설이니 일체 능이 말할 것이 없음이니 지자 여시관이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관찰하는도다. 원려 법상하여 법상을 멀리 여겨서 모든 존재를 보는 그 생각 불락 일체법을 하면 일체법을 즐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차역 무소순이 이것 또한 닦을 것도 없으니 닦을 바가 없으니 그래서 사실 불법을 이제 닦는다 뭐 수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대에 와서 많이 설명하는데 이 화엄경의 안목으로 어떤 이치를 제대로 이제 본 사람에게는 뭐 수행한다 뭐 깨닫는다 하는 거 이게 참 헛된 소리예요. 허망한 소리고 그 차원이 그렇게 다릅니다. 화엄견 능견 대문이다 그런 사람이 무소수 닦을 바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 능히 대모니를 본다. 큰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지. 추덕 공덕해 보살이야. 공덕해 보살에게 덕을 미룬다. 여 덕해 소설하여 공덕해 보살의 설한 바와 같아서 차명 견불자니 이것이 이름이 부처를 보는 사람이니 소유 일체행이 있는 바 일체행들이 최성계 정밀이로다. 그 최성이 다 정밀하는도다. 그 다음에 동남방의 선해보살이라 이시야 선해보살이 성불 위려 가서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송은하소대 견불이라 희유하여라 대용건이시여 대용건 용맹스럽고
강하신 분, 뭐 그런 뜻이죠. 크게 용맹스럽고 강하신 분. 무량제열해요. 한량 모든 열해는 희화하시고 대용건한, 크게 용건한 분이라. 이구심 해탈하사, 때를 위해서 마음에 해탈하사,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시사, 자도 능 도피로다, 스스로도 제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제도함도다. 그렇죠. 자기가 물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라야 남을 이제 건질 수가 있죠. 악연 세간 등의 내가 보니 세간 등, 세간 등, 세간의 등불이다. 역시 부처님을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실 부전도가 사실과 같이 전도되지 아니한 그런 그 분이 여 무량겁에 저 한량없는 겁에 적지자 속인이로다. 지혜를 쌓은 사람만이 보는 바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쌓은 사람이 보는 바다. 지혜가 환경 전체를 두고 이야기할 때 부처님도 지혜로 설명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요. 보현행을 제일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제일 그 양이 제일 많아요. 그 보살행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고 그 보살행을 밑받침하는 것은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지혜다. 그래서 보현행과 이 깨달음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견법이라 일체 범부행이 일체 범부의 행이 막불 속귀진하니 속히 다음에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나니 전부 범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거다 이 말이야. 전부 다음에 돌아간다. 기성이여 허공일세 그 성품이 허공과 같을세. 고설 무유진이로다. 그러므로 그 성품은 다음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범부는 성품에 개합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현상에만 쫓아가니까 전부 허망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없어. 그런데 본성에 어떤 관심을 갖고 본성을 재산으로 하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음도 없어. 그 참 그런 재산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재산이죠. 금방 사라질 거.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것을 연연해 하고 사는 것이 범부들 아닙니까? 지자설 무진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무진을 말하나 다음이 없음을 말하나 차역 무소설이니 이 또한 진짜 무진은 성품의 본자리니까 설할 바가 없어. 설할 것이 없어. 설할 수도 없어. 설할 것이 없고 설할 수도 없고 그런 이치죠. 사실은 뭐 말을 하자니까 뭐 성품이 어떻고 본성이 어떻고 뭐 다음이 있느니 없느니 허공과 같느니 뭐 이런 방편설을 늘어놓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무소설이요. 자성 무진고로 자성은 다음이 없는 가다리. 등무 난사진이로다. 득유 난사진이로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다음을 얻음이로다. 얻음이 다음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상으로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현상의 허망한 내용과 우리 본성의 그 다함이 없는 공성의 내용 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설 무진 중에 말한 바 다함이 없는 것 가운데 무중생 가득이니 중생 가히 얻을 것이 없음이니 그 다함이 없는 그런 그 본성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뭐 중생만 얻는 게 아니지 없는 게 아니지. 무불무중생이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처니 중생이니 이렇게 방편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엉터리죠. 어쩔 수 없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이름을 호사자들이 이름을 지어서 이러고 저러고 부르게 됐고 온갖 보살 이름, 온갖 부처 이름, 뭐 온갖 뭐 중생 이름 다 지어서 부르고 온갖 수행 다 그저 어리석이 엮어 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 궁극적인 자, 궁극적인 우리들 그 생명, 그건 부처하고 부처의 생명하고 동일한 그 자리에서는 뭐 중생이니 부처니 보살이니 뭐니 붙을 자리가 아닌 거죠. 지중생 성의하면 중생의 본성이 그러한 줄을 알 것 같으면 즉견 대명칭이로다. 그 대명칭을 보는 도다. 이것도 대명칭은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대명칭을 보는 도다. 득이기라. 무견설 위견이요. 견이 없는 것이, 보는 것이 없는 것이 견이 된다고 말하며 무생설 중생이니 중생 없는 것이 중생이라고 설함이니 여기서 생자는 중생이라는 생자입니다. 중생을 설함이니 약견 약중생을 무견설 위견이라고 하는 견 견이라든가 또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입니다. 요지 무채성이로다. 요지하니 채성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뭘 본다느니 또는 중생이라느니 이것이 진짜 그 궁극적 차원에 있어서는 어떤 실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능견 급소견, 능견과 소견, 능이 보는 주체, 또 볼바 대상, 이것이 견자실 재견하고 보는 사람이 다 제거하고 보는 나도 제거하고 보이는 대상, 그 대상이 뭐 부처가 됐든지 어떤 뭐 산천초목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보내고 불교 진법하면 진법을 무너뜨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차인 요 요지 부리로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처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능견과 소견, 능이 보는 나나 보이는 부처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 무자를 뭐 한 연암자 써놓고 한번 새겨보라 하는 그런 그 강원의 전통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다. 없다 하는 것도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없다 하는 것도 또한 없다. 이런 식으로 무자를 그 장난인데 그 강원의 이제 전통이 그런 게 있어요. 무자를 한 10개를 쭉 써놓고 이게 말이 되도록 한번 새겨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견과 소견을 다 이제 흔적을 다 없애는 거죠. 보는 대상이나 보는 나나 다 대상을 없애는 것이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찰에서 마당을 쓸 때는 꼭 뒤로 쓴다고. 뒤로 물러가면서 쓴다. 그건 왜 그러냐. 앞으로 쓰면 아무리 깨끗하게 쓸어도 쓴 사람의 발자취는 찍혀 남아있어. 그런데 쓴 사람의 발자취까지도 쓸기 위해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서 쓰는 거예요. 절에는 꼭 그렇게 마당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법도도 없어져가지고 뭐 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마당 쓰는 그 어떤 울력에도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를 반영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서 마당을 쓴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건 마당을 쓰는 게 아니죠. 법을 쓰는 거지. 법의 흔적을 쓸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쓸어도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그거는 제대로 아직 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하여튼 불법 하나하나 우리가 눈여겨보면 근사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치죠. 불교 진법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을 안 사람이다. 약인요 지불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과 그리고 부처님의 설한 바 법을 요지한다. 깨달아 알 것 같으면은 정능조 세간을 곧 능히 세간을 환히 비추는 것을 여불 노산하로다. 부처님 노산아 법신 부처님과 같다. 부처님이나 뭐 누구나 이 정도 경지가 되면은 세상을 그렇게 볼 것이다. 추덕 정진해보살이라 덕을 정진해보살에게 미룬다. 정각 선 계시 일법 청정도 하시고 정각이 부처님이 일법 청정도를 계시 잘 계시하시고 선 계시하시고. 정년의 대사가 정년의 대사가 연설 무량법 하시니 한량 없는 법을 연설하시니 약유 약 무유인 만약 있는 것이거나 있지 않는 것이 피상계 제멸 그 생각을 다 제멸한다 다 쓸어서 없앤다. 뒤로 물러가면서 발자국마저 쓸어버리듯이 그 말이죠. 여시 능견불이 이와 같이 능히 부처님이 안주어 실제로다. 실제 안주했더라. 궁좌 실제 중도상 그렇죠. 궁좌 실제 중 궁극에 가서는 실제의 중도상에 실제의 중도상에 앉아 있더라. 여기엔 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느니 뭐 보살이 자비행을 해서 중생을 건지느니 이런 소리가 다 끊어진 자리예요. 이런 소리가 끊어진 자리. 그러니 뭐 선불교의 견해가 화엄의 어떤 그 견해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선불교 견해는 도저히 못 따라와요. 그 다음에 선한방의 지혜보살이라 이시의 지혜보살이 성불길에 가서 보관시방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권청이라 아문 최성교하고 내가 최성의 가르침을 듣고 그럼 나왔네요. 화엄경은 최성의 가르침 가장 수중한 가르침이다. 듣고 즉생 지혜공하고 지혜의 빛을 발해 지혜의 빛을 내서 보조 시방계하여 시방 세계를 환히 비춰봐. 실견 일체불이로다. 그러니까 일체불을 다 보는도다. 처처 부처님 아닌 것이 없고 사사 불공 아닌 것이 없더라. 사사가 다 불사여. 온갖 행위가 걸어가고 아니 행주자와 그 무엇 하나도 불사 아닌 것이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산천초목이 다 진여 불성이고 그대로 법신 비로자나 버린대요. 인집이라. 그런데 차중 무소물이요. 이 가운데는 조그만 사물도 없어. 단유 가명자니 다만 거짓 명자만 있을 뿐이다. 산천초목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 부처니 하는 것 일체 명자가 거짓 명자야. 임시방편으로 그저 이런 붙여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를 막 놓으면은 그 사람 명길라고 개똥이라고 짓잖아요. 가명자지. 거짓명자지. 그 뭐 어른이 다 돼가지고도 사회인이 됐는데도 개똥하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거짓명자인 거예요. 그거. 약계 요 아인이면 만약에 아상 인상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개교를 할 것 같으면 저긴 입 험들어라. 즉위 입 험들어라. 곧 험한 길로 들어선다.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벌써 거기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온갖 천가지 만가지 상이 일어나가지고 인화상을 다투게 되고 네 것 찾고 내 것 찾고 그리고 뭐 많다 적다 하는 것도 찾고 온갖 것 다 이제 생겨가지고 가시덩굴 속으로
세상사의 가시덩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입 험도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인집이고 여긴 법집이라고 하는 대목이죠. 야취착 범부가 개신위 시류 하나니 모든 취착, 집착하고 취하는 취해서 집착하는 범부들이 몸과 몸이 실로 있음을 개교하나니 그렇죠. 우리 육신이 컵이 본래 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이 본래 내 없는 몸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실로 있다. 이건 뭐 어디 탈라도 안 되고 무너져도 안 되고 딴 사람인데 무시를 당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다 집착하고 계산하고 있나니 열에 비소치라 열에께서는 취할 바가 없음이라 피종 부득기니로다 그는 마침내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도다. 사실은 금강경에서 사상이 있으면 집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야. 본래 아상인상 중생상의 수자상이 없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가르친다 이겁니다. 사실은 꿰뚫어 보면 없어요. 없는데 허망하게 환영, 영상, 환영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있다고 집착하는 거죠. 참 속 터진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뭐 너무 뭐 애석한 일이죠. 환영인데 그 환영을 가지고 있다고 막 고집하고 있으니 참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거의 그렇잖아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닌데. 차인무 해안하야 이 사람은 해안이 없어서 불능득 견불일세 능히 깨달음의 경지를 보지 못할세. 뭐 부처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능히 깨달음의 경지 깨어있는 눈이 되지 못한다. 무량겁 중에 유전 생사해로다 생사의 바다에 유전함도다. 유쟁설 생사요 갈등이 있으면은 생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다툼 갈등 너나 또 있다 없다 상대적인 관계 이것을 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사를 말하게 되고 무쟁적이 열반이요. 무쟁이면 그런 갈등이 없으면은 열반이야. 그대로 열반이야. 눈이 나니. 그래서 뭐 법성계에서는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와 열반이 서로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다 이 말이요. 공화라. 공화국 하잖아요. 공화국 한 덩어리다 이거. 생사급 열반을 이구 불가되기로다 둘 다 가히 얻을 수 없더라. 따로따로 이게 존재하는 것이라야 얻을 수 있는데 그 우리 중생은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까지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하는 거죠. 다툼이 있는 것이고 약축 가명자야 마녀의 거짓 명자를 쫓아가서 취착 차 이법하면 이 이법을 취착할 것 같으면 생사와 열반 이 두 가지를 취해서 집착할 것 같으면 차인 불예실이라 실답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진실치 못해 실답지 못해 그 견해가 실답지가 못해 금방 무너져버려. 있다 없다 뭐 생사와 열반을 따로따로 떼놓고 보고 그러면은 그 속에는 뭐 며칠 가겠어요. 불예실이죠. 부지 성묘도로다. 성스럽고 미묘한 도리를 알지 못하는 도다. 참 환경에는 바로 이 성스럽고 미묘한 도리 성묘도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다. 약생 여시상인데 여시상 호대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내되 차불 차 최성이라 하면 이 부처님 또 이것이 이것은 부처님이고 이것은 또 최성이다 가장 수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자면 그건 전도지. 잘못된 거지.
헛것을 보는 거고 환영을 보는 거지. 비실이라 실다운 뜻이 못 된다. 불능견 정각이로다. 바른 깨달음을 능히 보지 못했더라. 바른 깨달음 제대로 이제 아는 것이 못 된다. 개오라 능지차 실체의 능히 이 실체의 정멸진여상 하면 정멸진여상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